왼쪽이 매빅 미니고요. 오른쪽이 MJX의 B19 모델입니다. 측면도 보게 되면 뭐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봤습니다. 측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 매빅 미니라고 해도 사실 다르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아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던 제품을 리뷰할까 합니다. 바로 입문 3대장으로 알려진 벅스 시리즈를 생산하는 MJX에서 출시한 기차인데요. 모델명은 벅스 시크로 해외 유튜버들이나 일반 유저들도 관심이 참 많은 제품입니다. 우선 언박싱을 한번 하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입니다. 가방과 드론, 그리고 조종기, 배터리가 포함된 RTF Ready to Fly 제품이고요. 또 유저 가이드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다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한데 앱 자체가 한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고요. 그냥 그림만 보셔도 알 정도는 됩니다. 충전용 케이블하고 제품 프로브를 갈 수 있는 스크류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분에 프로펠러가 꽤 많이 들어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드론을 꾸밀 수 있는 그런 스티커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조종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종기는 밑에 하단 부분 이런 식으로 빼게 되고요. 뒷부분을 보면 건전지는 일반 AA 사이즈 두 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전체적인 조종기의 디자인은 이전에 쓰던 벅스 시리즈하고 똑같습니다. 뭐 위쪽에 보시게 되면 GPS를 온오프 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전원 먼트카 락 버튼, 그리고 조종기 팁은 플라스틱으로 그렇게 고급스러워 보이지는 않고요. 사진을 촬영하는 것과 리턴 투 홈에 대한 버튼, 그리고 자동 이착륙 버튼하고 스피드, 모터의 스피드를 변경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얘는 더미로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짐벌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와, 얼핏 보면 디즈에서 출시한 매빅 미니 SE라고 해도 거의 같을 정도로 디자인은 매빅 미니를 완전히 카피를 한 듯 합니다. 이게 왼쪽이 매빅 미니고요. 오른쪽이 MJX의 B19 모델입니다. 방식이나 이런 거 디자인이 거의 같아요. 위쪽에 디자인도 거의 비슷하고요. 측면도 보게 되면 뭐 스티커 같은 경우에도 같이 봤습니다. 측면은 이렇게 놓고 보면 매빅 미니라고 해도 사실은 거의 같아요. 뒤쪽은 이런 식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여기는 매빅 미니라고 써 있긴 한데 얘는 아무것도 없긴 합니다. 폴딩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피게 되고요. 가격은 보통 160불에서 한 180불 정도 가격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알리에서 최저가로 129.77불까지도 있긴 한데 이거 한번 클릭을 해보니까 한국 배송은 안 되고 미국만 됩니다. 그래서 대략 가격대는 160에서 한 180불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로는 대략 한 19만원 정도가 됩니다. 벵굿, 제가 협찬을 받은 벵굿 같은 경우에는 165불 정도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사이즈는 펼쳤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대략 한 31, 27, 그리고 높이는 한 5.6cm 정도가 되고요. 접었을 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4cm, 8.6cm, 5.6cm 정도가 됩니다. 전체적인 무게는 245g으로 매빅 미니인 249g마다 가볍고요. 사정 면허가 필요 없는 제품입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여기 버튼을 눌러서 빼게 됩니다. 배터리는 7.7V 1820mAh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가서 안정성이 좀 더 좋아졌고요. 비행시간은 대략 한 22분 정도. 최대 비행거리는 600m, 최대 상승 높이는 120m 정도가 됩니다. 방풍 레벨은 4레벨로 최근 타 드론에 비해서는 좀 낮은 거고요. 모터는 1503 브러시리스 모터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최대 속도는 40km 정도가 되고 실제 비행을 해보니까 꽤 빠르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요, 2.7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갔습니다. 3.2분의 1인치 CMOS 센서가 들어간 보통 입문 3대장보다는 화질 면에서 PC에서 봤을 때는 살짝 뭐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2.6분의 1인치 소니 CMOS 센서를 쓰는 페이스2하고 FIMI X8 미니 하나,
혹은 2.3분의 1인치 소니 시모스를 쓰는 매직 미니하고는 화질 차이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 렌즈의 밝기는 2.5 정도가 되고요. 로컬 비디오가 저장되는 거는 왼쪽에 동일하게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최대 32GB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로컬 비디오는 4K 16프레임으로 저장이 되고 혹은 2.5K 25프레임으로 저장이 됩니다. 짐벌 같은 경우에는 단축 짐벌이 좀 들어갔어요. 그리고 EIS가 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평을 좀 하자고 하면 정말 많이 기다렸고 디자인도 꽤 괜찮아서 기대가 많았는데 기대가 많아서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쉬움이 좀 많은 제품이기는 합니다. 일단 기존에 EIS만 있던 B10이나 B20보다도 화질이 굉장히 떨림이 많아졌어요. 단축 짐벌이 들어갔는데도 화면에 떨림이 좀 심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 정도 무게의 비행 능력이면 3층 짐벌을 넘는 게 좀 더 좋은 결정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출고가를 차라리 한 6만원 정도 올리더라도 단축 짐벌에 EIS 넣는 것보다는 3층 짐벌을 넣었다라고 그러면 시장의 판도가 조금 달라지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6만원을 올리게 되면 DJI의 Mavic Mini SE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99불로 출시가 되니까 직접적으로 경쟁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스펙이 좀 빠지더라도 저가의 부품을 써서 가격을 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미지 센서도 일반 CMOS 말고 소니의 2.6분의 1인치를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색감도 기존의 푸른기가 조금 보강되기는 했는데 여전히 붉은색이 좀 부족한 느낌입니다. 방풀 레벨 같은 경우에도 한 4레벨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한 5에서 6레벨 정도를 기본 탑재하는 그런 추세에 비해서는 무게가 낮아서인지 모르겠는데 비행 능력이 좀 떨어지곤 합니다. 촬영 당시에 초속 한 2에서 3m 정도의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에서는 비행이 가능한데요. 이 뭐 삼들 바람이 아닌 이제 가지가 휘는 정도의 그런 바람색이 제가 봐을 때는 한 5m/s 정도의 바람색이라고 하면은 비행이 좀 힘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촬영한 영상을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